이제 뛰어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그리고 신바야. 일단은 어저께 이제 쓰는 거 확인했어요. 네. 예, 그래서 발을 뒤져요, 예, 뒤져요. 뒤긴 뒀습니다. 체중 부하가 충분히 있어요. 예. 아, 그렇. 근데 그냥 좀 얌전한 아니라서, 그리고 이제 뭐 등에 통증도 있고 할 거라서, 그냥 조금 그냥 누워만 있긴 신바야. 해요. 예. 조금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조금 드시면은, 저 딛고 있습니다, 제가 네, 딛고 있어요. 그냥. 예, 힘 많이 실렸어요. 네. 뭐 지금 무릎 굽히는 거나 발목 굽히는 거, 제가 네. 이렇게. 어, 꼬리 치네, 꼬리 꼬리 치네. 꼬리 드시고요. 예. 치네. 신발 먹어봐. 근데 이게 딱딱한데 괜찮을까요? 아유, 잘 먹어요? 더 딱딱한 것도 먹던데, 뭐. 이렇게 해서, 예, 지금은 이제 걷는 거, 쓰는 거, 네. 물론 부종은 꽤 있습니다만, 네. 예, 충분히는 하고 있어요. 아, 아, 예. 예. 영양제 아까 예. 말씀하신 영양제 저기 저 맞춰도 되시나요? 예. 영양제. 지금은 굳이는 뭐 네. 사실은 뭐 영양 소액으로 맞지는 않고요. 예. 충분히 소화해주고 염증을 빨리 이제 그 워시아웃을 하는 게 중요하기 아. 때문에 그 영양제를 따로 막 비타민이나 뭐 그런 거를 넣지는 아, 예. 않고요. 색을 빠르게 맞으려면 그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아, 예. 그거 맞으시게 되면 꼭 좀 놔주세요. 네, 물론입니다. 잘 먹네. 너 얘 오늘 사료 안 먹었어요? 네. 안 먹어. 이런 거 이제. 그러면 저기 잘 먹는 습식 사료를 제가 여기서 구입을 해서 먹여도 아, 네, 그러셔도 됩니다. 지금 먹는 거는 뭐 이제 그러면 다른 거좀 먹이시고. 할게 아니라서 뭐 이렇게 제한할 게 아니라서 아, 예, 네, 맛있는 거잘 먹은 거막 주면 됩니다. 근데 오늘 오전도 안 먹었어요. 안 먹기는. 아이고, 아이고. 예. 얘가 이제 아, 막 커도 네, 그러니까 먹고 입이 나옵니다. 사실은 다 사료가 있으면은 예, 입을 내서 먹을 수는 있거든요. 예, 근데도 그냥 거부를 했던 거였고. 근데 지금 너무 잘 서있어서 아유 다행이다. 걱정했던 부분들은 조금 일단 첫 번째 고 신경 손상에 대한 부분들은 예. 예, 그나마는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 보입니다. 염증이나 안 그렇죠. 두고 했으면 좋겠다. 신발야 내가 또 말리고 있거든 이거. 아, 직접 만드신 거예요? 예, 아무것도 안 넣고. 이게 뭘까요? 닭가슴살. 닭가슴살이요? 예. 아, 그 이제 뭐 저 건조기 그런 걸로 예, 예, 하신 예. 거예요? 자, 신발. 아, 이런 거 많으신데. 제가 저까지 열 마리예요, 제가. 아, 그러세요. 신발 꼬리 치는 거 신발. 네. 소리도 잘 치고 다리도 일단은 잘 듣고 있고. 아유, 어제보다 아유, 표정이 훨씬 낫네. 훨씬 이거 다 먹겠다. 이거 내일 삼계탕 끓여 저기 닭살 먹으려고 그랬는데. 네. 첫날 고생 그 면하셨을 때 그다음에 어저께까지는 네. 아마 추가적인 요 그 통증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. 그렇죠. 지금 이제 계속 진통제 좀 세게 들어가고 있는데. 생각해봐 여기서 이렇게 아휴. 그러니까요. 아이고 이건 아니야. 아 이거 보정님 주셨다고. 제가 줘야지만 먹나 아, 본데요. 그러네요. 아, 선생님이 주시면 먹어야지 왜. 이렇게 먹으면 또 똥 쌀 텐데. 예, 조금 아이 그거는 저는 뭐 그냥 저 조그만 아이들하고 다를 거 없이 그냥 똑같이 낯가리고 하는 건 똑같네요. 예, 등지 선만. 소심해요 조금. 그러니까요. 다리도 딛고 그래 빨리 좋아지자. 그래서 부종이 어느 정도는 뭐 당연히 뭐 예상됐던 거기는 한데 생각만큼 정말 네. 막 이런 식으로 막 네, 네. 그러진 않고 있어요. 다행입니다 진짜로. 예. 저 서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사진 동영상 찍어놓고 좀. 보여드릴까 했었는데 뭐 직접 보셔가지고 네 매일 매일 와야죠. 예. 그 혹시 지금도 그 되게 파주 오신 건데. 예예. 아 그러면 한 시간 넘게 걸려요. 그 요 면회하시려고 이렇게 매일 예, 오시는 거시네요. 예, 예. 아 이전 뭐 퀴즈 때도 이제 예. 아 네, 존경스럽습니다. 대단하신 거예요. 18개 딱 줄게 이거 이거 먹어. 여기 있잖아. 바닥 있잖아. 다. 제가 이거 입도 못쓴 데다 던져놓을게요. 아, 네네네네. 아빠 냄새 나라. 예, 냄새 나고 하면 좋죠. 들이 이제 뭐 지적으로 통증이 있거나 뭐 혹은 뭐 염증이 전신으로 기대는 것 좀 할 때에는 네. 지금처럼 뭐 식욕이 보이진 않습니다. 기대는 것 좀 봐.
아휴. 야, 어제랑 완전 틀어졌네. 네. 신발. 확실히 어제에 비해서는 좀 두드러지게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. 또 생일날 생일 전에 퇴원해야지. 생일이 2월 10일인데. 아 그래요? 아 그럼요. 예. 지금 17일이니까 예. 충분합니다. 예. 그때 되면 뭐 숙박도 다 풀었을 텐데. 예. 예. 생일 파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신발야. 자 마스크를 벗어. 신발야. 마스크 벗으니까 더 잘 보여 아빠가. 재채기 하지 말랬지, 이 새끼야. 응? 재채기 하지 말랬지. 응? 아이고, 보자, 달려 좀 보자. 달릴 딛네, 딛어. 그래. 야, 참, 유능하시다, 여기 선생님. 근데 좀 씻을 걸. 아우, 냄새가. 냄새가, 냄새가. 아이고, 냄새가. 밀고 나오지 마, 밀고 나오지 마. 밀고 나오지 마. 재채기 하지 말랬지, 너. 꼴통아. 응? 보라가 빨리 오랜다니. 선생님이 주는 것도 먹어야지 왜 안 먹어? 앉아. 나 냄새 나는 옷. 많이 부어있네 아직도. 많이 부어있네. 잘 딛네, 잘 딛. 똥 싸려고 똥 싸라. 내 있을 때 치워주고 하게. 내일은 저기 이 저기 목욕 타월을 가져와서 좀 닦아줘야 되겠다. 킹킹대네. 먹네. 왜 맛없어? 먹어. 먹던 새로 갖다 줘야 되겠네. 배고프면 꼭 먹어, 알았지? 배고프면 꼭 먹어, 이거 먹어. 먹기 싫어. 먹기 싫어. 언니 먹던 사료 갖고 올게, 그럼. 먹던 사료 갖고 올게, 임마. 아, 제니 사료를 갖다 줘. 안 먹어, 제니 사료. 이따 배고프면 먹어. 간다. 신발 내일 또 봐. 알았지? 내일 빨리 갖고 올게. 내일 보자. 안녕. 안녕.
있어. 잠시만 자고 있어. 더웠나 보구나. 안녕. 안녕.